자아에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무아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은 부처님이 어떤 나암경에서 비유하기를 밀환과 같다고 하셨어요. 꿀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꿀타래. 지금은 뭐 설탕이나 단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단 것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단 것이 참 귀하고 특히 어린 아이 때는 미각이 아주 예민해서 단 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꿀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였을 것이라고. 근데 내가 없어진 그 마음 상태를 체험하기만 해도 이것이 꿀타래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꿀타래를 만난 것 같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를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비로소 사실은 이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이 돼요. 그 수행이란 바로 그럼 무엇일까? 지금까지 다 내가 하고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아작, 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나가 없다면 그럼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의문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그 의문이 심각하게 막 쥐어짜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거예요. 저절로. 이게 신기한 가운데 궁금증이 일어나야 된다고. 신기한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잠들지 않게 하고 거기 빠져들게 한다고. 이게 저절로 수행이 되게 만드는 좋은 비결이에요. 신기해야 돼. 이 세상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신기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다는 생각을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궁금증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게 위대한 많은 선사들이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를 내려놓고 또 분별을 다 버리고 오직 궁금해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정말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교예요.